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예전에 필러 시술했을 때 정말 효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와 피부 타입 그리고 시술 부위에 따른 필러 제품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 테니 보시고 와주세요. 그 영상을 보시고 루미 필러, 입술 필러, 목주름 필러 외에 다른 부위의 필러 제품도 추천해달라는 요청과 부위별 필러 용량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마 필러, 여겨 필러, 코 필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러 시술에 대한 견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개인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맞다 틀렸다 보다는 시술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이마필러입니다. 제가 8년째 이마필러 시술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원하셨던 다양한 종류의 필러로 시술해본 결과 안전성, 유지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주비덤 볼륨화 필러를 제일 추천드려요. 볼륨도 적당하게 잘 살면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느낌에 유지기간도 길어요. 그래서인지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마필러 시술 권장 용량은 개인의 이마 꺼짐 상태와 이마 넓이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처음 시술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경우 평균 3cc 정도, 약간 볼륨 있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5cc 정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개인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cc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 필러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하는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마 미간 근육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마 미간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마 필러 시술 후에 필러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흡수되어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올 수 있고 유지기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필러의 이동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이마 필러 시술과 함께 꼭 하셔야 하는 시술이 이마 보톡스와 미간 보톡스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마 아래쪽 근육을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 받을 경우 거의 99% 눈 무거움, 눈 작아짐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마 필러 시술 전 자세한 상담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관자 부위의 볼륨이 부족한 상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마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자 부위 볼륨이 더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서 이럴 때는 관자 필러 시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마 필러 시술을 결정할 때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고려하셔서 예쁜 이마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 부위에 잘 어울리는 필러는 제가 눈 밑에 추천하는 제품과 같은 레스틸렌 제품입니다. 여러 종류의 필러들이 대부분 소프트한 라인의 필러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필러는 너무 탄성이 부족해서 소프트하지만 볼륨을 못 살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 제품의 경우 애교 부위 필러 시술을 하기에도 소프트함이 적당할 뿐만 아니라 애교 피부에 알맞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볼륨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살려주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필러예요. 가끔 볼륨감이 정말 많은 애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레스틸렌 볼륨이나 주비덤 필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 제품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애교 부위에 필요한 필러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애교 필러를 처음 시술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적당한 볼륨으로 시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0.2cc씩 총 0.4cc 정도, 자연스러운 애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0.15cc씩 총 0.3cc 정도 시술하시면 원하시는 느낌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볼륨을 더 원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이 시술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애교 필러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눈 모양, 애교 부위, 피부 상태 등에 따라서 어울리는 애교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리는 애교 모양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교 필러 시술하실 때에도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교 부위의 피부 두께입니다. 애교 부위의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필러가 비쳐 보이면서 튼들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감안하고도 하는 게 더 좋을지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안검 수술과 같은 애교 부위의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애교 필러 모양이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이 부분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코필러입니다. 코필러의 경우 그동안에는 수입 필러 중에서 레스틸렌 제품도 괜찮게 사용했었고요. 국산 필러 중에서는 엘라비에도 괜찮은 필러였는데요. 이 필러가 코에는 가장 최고야 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손꼽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 몇 달 전부터 Y솔루션 필러로 코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만족도가 높아서 현재는 코에 Y솔루션 필러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코필러 시술 후 직후 결과는 기본적으로 좋고요. 퍼지는 현상도 현저히 적고 유지기간도 길고 아마 기존에 저렴이 국산 필러로 시술 받으셨던 분들이 Y솔루션 코필러로 시술 받아보시면 만족도도 엄청나실 거예요. 오늘은 이마, 애교, 코 부위의 추천 필러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우드리였습니다. 안녕.